자, 네올렉트릭 서킷 7시 노란색 프로토스와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의 신형은 7시예요. 네, 보통 뭐 영화나 이제 무협지 같은 책에서 보면 태극권이 워낙 주인공 역할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네. 보통 힘을 그런 유연함이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부드러움이. 네, 부드러움이 이제 강함보다 좀 앞선다 뭐 이런 식의 영화들도 많았죠. 영춘권도 사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네. 11시 빨간색 프로토스 변현인데 바로 나와요. 다채로워요. 공격 무기가 참 많습니다. 유연하고요. 말씀해 주 김태형 해설이 이제 표현을 해주신 대로 굉장히 유연하고요. 이 선수는 휘는 칼입니다. 휘면 그렇죠. 휘면서 날카로운 칼. 김윤중은 단단한 이런 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뭐든지 이제 양손검. 네, 양손검. 그렇죠. 예. 츠바이 핸더 같은 거. 예, 블리자드 이제 디아블로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블리자드가 아니라 디아블로에서 츠바이 핸더 같은 이런 느낌인데. 츠바이 핸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손검의 어떤 힘을,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으로 승부하는 그 뭐 태극권의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상대를 제패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중심을 두는 그 상대 힘을 역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승원 태형님께서 별분을 100개 또 쌓아주셨어요. 진짜. 와, 100년 동안 100 예?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년 동안요? 네. 아, 욕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 100개 쌓아주셔서 100년 동안 얘기하신 건가요? 그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자, 소닉보다 승원님 여기서 2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냥 감사와 정말 감사는 뭐죠, 차이가? 예, 전진 게이트입니다. 전진 예. 2게이트. 전진 2게이트죠. 네, 전진 센터 게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치는 바로 이 위치였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노리고 했어요, 변현재. 뒷마당. 와, 김윤중. 아니 지금 센터 게이트 자체 위치는 1시나 5시를 5시에 나오면 좋긴 한데 7시인데도 불구하고 맞아떨어진 건 더블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없으면은 바로 이제 대각으로 7시로 달리거든요. 사실 김윤중 선수가 네오일렉트릭 서킷에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노게이 더블을. 네, 노게이 더블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자, 아래로. 근데 게이트웨이 위치는 좀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런 위치이긴 해요. 그렇죠. 갔는데 없다 그러면은 나오는 원질럽부터 7시. 이거는 뭐 예. 대각 정찰. 김윤수 몰라요. 이게 봐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늦게 정찰할 수밖에 없죠. 늦게 정찰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이거는 시야에 들어왔어요. 자, 시야에 들어왔나요? 네. 개나면 자, 볼 수 있나요, 김윤수? 예, 바로 포즈 짓죠. 봤어요. 예, 바로 포즈 짓고 아래쪽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럿 위주이기 때문에 캐논 하나와 뭐 이런 캐논으로 수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바닥만 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삼질럿 때가 위기입니다. 삼질럿 때가. 이게 원 캐논이 완성되느냐 여부가 네.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 캐논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질럿 삼질럿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파일런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건물을 옹기종기 짓고 예, 그다음에 자, 어찌됐든 심시티 프로브가 포즈 완성되면은 그 바로 지으려고 프로브가 네. 예 여기 있었거든요. 어차피 자, 뒤가 변현재. 없어요. 변현재 뒤가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자 위기예요. 자 비비기 자, 비벼야 돼. 더 비벼야 돼. 취소. 비벼야 돼. 질럿 두기 오고 있어요. 질럿 두기 이거 질럿 두기 쌓이면 원 질럿 나와도 안 돼요. 캐론 취소. 세브레스코 취소하고요. 네, 코 취소하고요. 프로브만 찍어 잡아줘도 됩니다. 프로브가 자. 많이 상했어요. 네. 질럿 도우죠 지금 변현재. 프로브만 찍어 잡아주면 돼요. 넥서스는 취소하고 이거 완전히 지금 꼬였습니다. 그렇죠. 야, 변현재도 오프라인 무대 체질이네요. 네, 변현재의 수인기가 다 통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걸. 배터리 전태규는 안 통했는데 변현재는 통하고 있어요. 변현재니까 통하죠. 예, 배터리 원래 이제 변현재 선수의 저 더블 배터리. 더블 배터리. 쌍 배터리. 프로브 잡아야죠. 프로브 잡아야죠. 예, 원래 좀 별명 중에 배터리 뭐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있죠. 예, 있었거든요. 배터리로 이미지 메이킹 합니다. 야, 세레머니죠. 아, 더블 배터리. 프로브가 지지. 야, 변현재. 오늘 경기가 뭐 그냥 다 속전속결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변현재죠. 네, 날빌과 날빌이 난무하는 어떤 날빌은 진짜 허무하게 막히고 어떤 날빌은 통하고. 예. 사랑의 배터리인데 상대방의 배터리도 자기 것과 같은. 네.
야, 이거는 뭐 배현주 선수 오늘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 7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배현주. 야, 뭐 이런 경기를 보시니까. 아니, 배현주 선수가 그 예전 STX 이후에 네. 이 아프리카 TV에서 펼쳐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고 사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그 픽스 스타일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데에도 예,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자신의 실력이 사실 이 정도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선수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픽스 스타일이고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선수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픽스 스타리그입니다. 변현진 선수와 진영화 선수가 맞붙으면 더욱더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영화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성적은 더 좋은데 오늘 오프라인에서의 변현진의 움직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색깔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런 그 변화무쌍한 느낌은 확실히 변현진 선수가 주고 있긴 한데 오늘 모두 다 상대 선수를 2대0으로 깔끔하게 잡혔거든요. 근데 진영화 선수도 사실 어떤 그 전략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힘, 그러니까 어떤 힘과 유연함을 또 갖추고 있는 게 또 진영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프로토스로서 성적이 좋은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승 무대도 올라가봤었던 선수이고 그러니까 변현주 선수와 진영화 선수의 대결 진짜 다채로운 경기,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승자전 단판승으로 이루시고요. 네이버에 현재 픽스 스타일이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기사 데일리 스포츠에서 현재 실시간 기사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짧게 정말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짧게 보고 와서 승자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